네, 손현재 선수의 이번 연기 다시 한번 만나보셨고요. 지금은 키르키즈스탄의 레지나 미아크시에바 선수의 이번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손현재 선수 어제에 이어서 리본도 또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오늘 아주 침착하게 잘했죠. 처음에 약간 조금 음악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와서 네. 살짝 당황하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역시 손현재 선수였습니다.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이다희 선수와 천송이 선수의 경기도 있었는데요. 네. 천송이 선수는 어제에 이어서 또 준비한 기량을 다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천송이 선수가 이제 16점대로 완전히 올라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 경기에서는 15점대 후반 점수를 받았었는데요. 그 대회 이후에 굉장히 실력이 더 향상된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대회에 더 담대하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네. 점수대가 이제 16점대 후반으로 훌쩍 올라선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본에서 16.600점을 기록했던 천송이 선수였고요. 자, 키르키즈스탄의 레지나 미아크시에바 선수의 리본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선수 마지막에 지금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 DER 난도를 시도하다가 실수가 나왔는데요. DER 난도라 함은 수구를 던져놓고 공중에 있는 동안에 최소 2회전을 해서 수구를 받는 난도를 DER 난도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DER 난도에 추가되는 요소들이 있겠죠. 손을 아닌 곳을 사용한다든지 시야 밖에서 한다든지 네. 아니면 축이 변한다든지 높낮이가 변한다든지 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DER 난도가 추가가 되는 점수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가산점이 붙게 되는 그렇죠. 거죠. 자, 어제 후프에서는 13.900점을 받았던 미아크 시에바 선수. 지금 마지막 난도 같은 경우 실수를 했을 때 실시 심판들이 수구 낙하에 대한 감점을 하겠고요. 네. 난도 심판들은 난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13.350점을 받았습니다. 가와사키 우스메.